해가 안개 덮인 구름을 뚫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천천히. 기도 마치고 또 이제 나와 보니까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상황이 돼서 바로 뭐 먹기도 그렇고 아직 소화도 좀덜된 상태고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보리자를 좀 따야 되는데 이놈들이 하도 자기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 놓으니까 아주 밑으로 쳐졌어요. 빨간 거를 미리 수시로 따주지 않으면 얘들이 가지가 끊어진다고요, 이게. 가지가 끊어져서 여름에 6월이 되면 수확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매실을 수확해야 되죠. 보리자, 블루베리. 좀 지나면 또 아로니아도 막 익어가기 시작해요. 거의 수확하는 일들이 수확하다가 그냥 6월은 다 가고요. 수확하고 또 이제 풀이 그냥 아침만 눈 뜨면 그냥 쑥쑥 그냥 한 치씩 자라 있어요. 수확. 그렇지만 그거를 일이다 생각하면은 못하는 거고. 그거를 수행이다 생각하고, 아이고, 나를 또 오늘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하고, 그냥, 딱 마음을 딱 내려놓고, 그래 해야만 이 시골 생활을 견뎌낼 수 있답니다. 특히 이 봄에, 이 여름에 이렇게 수확철이 되면요. 온갖 새들이 아주 향연을 합니다. 그럼 새소리 우리 거막 블루베리 따가고 할 때는 막 미워 죽었는데 큰 새들이 우짖고 있으면은 모두 마음이 다 열려요. 그냥 다 열리면서 한 시름을 딱 놓고. 그래,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가 밝았구나. 또 열심히 나는 또 나의 수행을 하면서 나아가자. 어떤 어려운 고행과 역경이 나를 나한테 닥칠지라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자.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얘들은 왜 그렇게 열매를 많이 그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것들한테 열매 많이 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그냥 가지가 찢어지도록 열매를 그냥 매달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스님 얼른 좀 따주세요. 그러고 있다나요? 이거를 이번에는 수확이 많이 될것 같아서요. 보리자로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포도처럼 와인, 포도 와인 만들잖아요. 그런 생각을 잠시 했네요. 야, 와인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산은 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등이 터오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6월달 현충일날 아침의 모습입니다. 하동에. 하동 어느 모 시골에 아침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찢어진, 자빠진 애들부터 먼저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자빠져가지고. 시골 농부들이 여기는 지금 현재 논, 그전에 논으로 쌀 농사를 짓던 곳을 다 매실을 심었답니다. 그래서 매실금이 산지에서 가격이요. 1,000원대에 형성돼요. 1,000원, 2,000원에. 그러니까 아예 이제 포기하는 상태까지 왔어요. 그 전에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주변 둘레가 밤나무가 많았는데요. 밤금이 뭐, 천 얼마로 형성이 되니까, 그때 매실금이 좋았거든요. 매실금이 3,000원, 4,000원, 5,000원에 막 거래가 되고, 뭐. 그러니까, 다 밤을 베내더라고요. 밤을 베내고는, 매실을 심기 시작해요. 막온 전신만신 매실을 심어요. 아이고, 제가 속으로 이제 매실금 이제 떨어지겠구나. 이제 매실금 떨어져서 그때 또 매실 베낸다는 소리 들리겠구나 했는데, 아이고 참. 매실을 아예 수확하는 걸 포기했답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로 좀 이게 참, 지금은 참 그게 좋잖아요. 비료가 좋고, 퇴비가 좋고 하니까, 그냥 굉장히 수확량이, 그전 시골에서 어디 뭐 거름을 합니까? 가실나무에. 그대로, 저것들 자라는 대로, 자라는 대로 내버려 뒀는데, 지금은 그렇게 관리를 잘하니까, 매실금이 값이 없어서, 아유, 저도 마음이 아파요. 동네가 잘 되고 해야지 되는데. 그전엔 저한테도 스님 매실 좀 보내주세요 하고 돈을 입금시켜주던 분들이 소식이 없어요. 아이고, 뭐, 안 하면 말고요. 저는 뭐, 어떻게 하겠죠? 매실을. 매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매실 그 구운 거는 촉촉 쪼개가지고 소금 조금 넣고 저기 설탕에다 재놨다가 고추장에다 묻혀서 반찬 만들어 오면은 참 좋아요. 참 좋고. 그런데 이제 요즘 시골 도시 사람들이 뭘 농작물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안 좋아한답니다. 좀 불편하고 뭐 복잡한 것들은 에이구 저도 안 반겨요. 그래서 그런 거 저도 썩 그냥 쑥쑥 안 준답니다. 그냥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사 먹고 뭐 워낙 먹을 것이 풍족한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이유도 과식이죠. 너무 과잉 섭취가 문제예요. 과잉 섭취. 몸이 안 좋다. 내가 몸이 안 좋아. 이러면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절식을 해야 돼요. 음식을 절식. 음식이 음식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속에서
해주는 소리가 있거든요. 해주는 소리, 그 소리가, 아이고, 이제는 좀 기름기 좀 그만 들여보내시오. 이렇게. 그만 먹을랍니다. 이 공장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 종일 이 공장을 가동하려니 힘이 드니, 간은, 간에서는 또 나쁜 거 음식 있으면 다 해독해야 되지. 힘이 드니, 좀 그만두시오. 하고 이제 몸에서 껄끄름하게 떡떡한 그런 신호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뭐 압니까? 신호를 보내도 모르죠. 옛날에 그 전에 아이들은 목이 마르면 물을 찾고 배가 고프면 밥을 찾잖아요. 그렇게 뛰어놀고 애들이 건강하게 밖에서 뛰어놀았지 어디 안에서 컴퓨터나 하고 그래 있었습니까 요즘 애들이? 그러니 그 애들은 목이 마르면 탁 목을 막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어마어마 밥줘 밥줘 하고 막 뛰어들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그래 합니까? 풍족하고 그냥 애들 후한 비만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목마를 때 몸에서 신호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신호가 못 알아들으니까 커피나 아니면 다른 음료를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몸에서는 정말로 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물이, 물에서 나쁜 것도 운반을 해야 되고 좋은 것도 운반을 하려면 충분한 물 수분 섭취가 돼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도리어 더 나쁜 거를 먹어서 도리어 이제 간이나 그런데 또더 췌장이나 이런 것들한테 더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더 가중되게 일을 시키니까 이제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래서 나중에 그 악순환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기가 포기를 하게 되죠. 자기 할 일을 못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너는 나는 이 공장 폐업하려는다. 그럼 이제 당신들이 말하는 이제 장기 고장이 생겨서 이제 경화, 간경화가 생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심해지면 간암이 생기고 이래서 장기들이 이제 자기 할걸 못하는 거죠. 아이고, 제 거를 보면은 아이고 저는 저중은 또 저렇게 또 혼자서 막 쓸데없이 또 잔소리 하면서 내가 저걸 듣고 있어야 되나 싶죠. 그래도 끝까지 듣는 사람은 저희 잔소리를 들을 것이고. 아이고, 저 소리도 저 끄끄거리고 저거 뭐야, 뭐, 묵신 소리. 아이고, 저거 다시는 안 듣고 싶다는 사람은 안 듣겠죠. 다 인연이죠, 인연. 초록은 동색이다, 이 말이요. 가든 색깔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듣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들으라고 저 이거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예. 듣기 싫은 사람은 얼마든지 끌수 있으니까 끄시고. 아이고 나도 막 잔소리 혼자서 있는데 아이고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누군가의 어떤 기막히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듣고 싶은 사람들이 틀어놓고 들어줬으면 합니다. 정말 저도 외로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외로웠고, 지금도 외롭고, 또 압니까? 사람은 외롭게 살다 외롭게 가는 거죠. 어때?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게 보리자랍니다. 자자가요? 놈자잔데요?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자자를. 맺혀진 거를 자다, 그래요. 그래서 보리수 나무의 열매, 보리자. 그런 거죠.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보리수 나무는요, 이거랑 종류가 좀 다른 종류예요. 그거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요. 그늘을 많이 드리워요. 그래서 보리자 나무 아래에서 길상초라는 풀이 있는데 그 길상초의 풀은 그풀풀풀 그게 즙이 잘안 들더라고요. 그걸 까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겐지적 강가에 배가 너무 그동안 고행을 하셨거든요. 용량 고행을 하시고
피걸이 상접해서 해골처럼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참 병든 그몸 제대로 드시지 못해서 그냥 해골만 쫙 빠진 그 몸을 겐지주 강가에서 딱 앉아갖고 이래 보시니까 걷지도 못하실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런데 저자는 여자인지 그 수자타라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하고 인연이 돼요 거기서. 그래서 나한테 우유 한 잔을 줄수 있겠냐 이래요. 근데 여러 문헌에 보면 그 우유가 무엇을 거쳐서 아주 그냥 최고의 그런 상태로 만든 그런 우유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주 좋은 우유. 그때야 인도 같은 경우는 소를 신성시 했고 했으니까 그 소가 깨끗한 불을 뜯어먹은 그 우유를 이렇게 드시고 얻어 드시고 그래 힘을 얻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6년 고행하시고 그 몸을 나서기 위해서 약을 드신 게 아니고 우유라는 음식을 드신 거죠. 우유를 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편안한 상태. 건강이 이제 어느 정도 한 며칠 이제 계속 얻어 드셨겠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꾸준히 공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7일이다 뭐 어쩌다. 나 그때 거기 그 시대에 부처님이 공부할 때그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그거는 제가 만약에 제가 수자타 여인의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수행자가 있는데 고행하다가 몸이 많이 노쇠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몸은 이미 뼈밖에 안 남았어요. 해골상이에요, 해골상. 그런 분이 계시는데 한 번만 드릴까요? 그거는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그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하셔서 힘을 얻고 보리수 아래에서 진짜 이 본래 그 성품을 그래서 나발 8일이라 이래가지고 그 별을 보면서 실상의 도리를 안연하게 깨닫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의 요인들도 많았지만 그거를 다 극복하시면서 이제 실상의 도리를 아신 거죠. 최초에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 사성제죠. 사성제 네 가지로서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하셨는데 그것이 고가 모이는 것과 멸하는 것과 그리고 그게 고가 멸하면 괴로움이 멸하면 어떻게 어떤 길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최초로 설법을 해요. 그것이 이제 오비고한테 하는 설법이었는데, 저는 참 저를 따르는 사람이 없고 외롭게 산 중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설법할 대상이 없고. 그래서 어떤 때는 강아지들한테 내가 설법을 하고 있고, 닭한테 설법을 하더라고요.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입이 간질간질하니까, 이제 저도. 그래서 하는데. 그런데요, 많은 것을 안다고 그 사람이 진리에 나아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진정으로 진실된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 마음은 저절로 열리게 돼 있거든요. 진리로 향한 마음. 그리고요,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인데, 돈이 인간은 완연해요. 왜요? 그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요. 사람이 저게 말하는 게 진실이다, 거짓이다는 걸 판단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 진실이다는 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곧다 이미 마음은 화련히 깨달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단지 가려져 있어서 진짜 그 실체만 못 보는 거야. 그러면 순수한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순수한 마음만, 그 순수한 빼묻지 않은 마음만, 욕심부리지 않고 그 마음만 이제 완전하게 내가 자꾸 연다면 더 이상 깨닫고 깨닫지 않고 할게 없어요. 아예 애초에 없었어요. 깨달았고 또 깨닫지 않아야 할 것도 어떤 그런 거 없어요. 저처럼 농사 짓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잠 자고 슬프면 울고 그 속에 다 들어 있답니다. 속에 다 들어 있답니다. 범소유상 계시오망이라 무릇 있는 바 상이 다이 허망한 것이니 재상이 모든 상이 허망한 걸 안다면 곧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데 열애라는 것은 그 말하는 당신들이 말하는 뭐 부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본성자죠 본성자. 이제요, 해가 뜨고요, 아슬아이, 왼쪽에 마을도 보이네요. 이렇게 마을도 보이고, 이렇게 자연의 모습이랍니다. 저는 내가 오늘 필요한 거를 다 이제 채취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제 또 뭐좀또할 일이 있겠죠?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계십시오.